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1월 25일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영상 편집 작업을 하나 막 끝내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바쁘네요. 특히 설날 연휴가 끝나는 첫날이라서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이나 DM도 보내주셨어요. 바로 제가 몇 번 리액션 비디오를 했고 굉장히 놀라워했던 걸그룹인 X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는 날이었죠. XG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슈팅스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곡이에요. 제가 오늘 이 곡 말고 쇼케이스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있는데 Left Right인가? 그 곡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몇 편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XG의 팬분들이 진짜 많다는 걸 느꼈고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저한테 지속적으로 1월 25일날 뮤직비디오와 앨범이 나온다는 것을 저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XG라는 걸그룹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88 라이징 같은 채널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룹이고 좀 다른 걸그룹들과 달리 뭔가 평범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걸그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저도 좀 응원하는 마음도 있고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XG의 슈팅스타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로고도 되게 멋있어요. 오케이. 오. 오. 확실히 랩이 괜찮다. 진짜 이거는 걸그룹이라는 느낌을 그냥 지우고 그냥 랩을 들어도 좀 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플로우 랩메킹 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른 걸그룹들은 이런 느낌을 잘 못 가져오거든. 사실 저는 이런 뭔가 팝적으로 가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 너무 힙합적인 부분을 강조했을 때는 아직까지 아시아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는 걸 알아요. 'Riding on a shiny for sure' 이런 그 힙합에서 많이 쓰는 어떤 단어들의 조합과 가사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멤버들 아웃핏도 그냥 제멋대로 입는 것 같아서 난 더 좋아. 약간 옛날 21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아, 아웃핏이 좋다. 야, 아웃핏이 힙합이네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걸그룹 비교해서 좀 약간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아웃핏 얘기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뭔가 내가 우리가 이런 그룹이라는 거 정체성을 띠일 때는 그 아웃핏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XG라는 걸그룹의 아웃핏도 좋아하고 요즘에 뉴진스의 그 착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뉴진스도 보면 막 스프레임, 팔라스 뭐 이런 옷들로 요즘 풀 착장을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데 스트레이트한 무드를 낼 거면은 확실하게 내는 무드의 느낌의 아웃핏을 좀 좋아하는데 뉴진스도 그렇고 XG도 그렇고 좀 착장이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딱 뭘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야, 힙합이네. 스트레이트한 무드가 굉장히 있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 멤버분들이 부분적으로 디젤을 입잖아요. 요즘 또 디젤이 또 굉장히 하이프한 브랜드라서. 되게 멋있는데? 이 장면도 멋있다. 그러니까 멤버 한 분이 이렇게 막 걸어 들어간 장면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적용되는 CG 같은 느낌들은 좀 화려하고 깜찍한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아, 이 착장이 난 너무 멋있어. 여기 멤버들 분들 입은 거 있죠?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이거 로고 있잖아요. XG 로고 있잖아. 나 이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요즘에 이렇게 걸그룹들 보면 그 걸그룹을 상징하는 로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어떤 각인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곡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물론 뭐 이분들은 힙합 팬만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많은 팬들을 이제 확보하려면은 뭔가 음악에서 팝적인 그런 느낌들도 좀 무브먼트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 알고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힙합의 어떤 근간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바이브는 깔려있다. 너무 좋고 착장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예. 이도저도 아닌 착장을 입은 그룹들이 많아서 저 팀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확실한 게 좋거든요, 저는. 어쨌든 여기 멤버들도 다 작사를 할 수 있고 래퍼로서의 어떤 스킬들이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딱 이런 그 플로우 짜는 느낌들, 라인들을 들어보면 괜찮아요. 다른 걸그룹들이 좀 안 하는 플로우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가져오는 것 같아. 괜찮아요. 이 곡도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아. 지금 XG에 대한 뭔가 그 제가 유튜브에서만 저는 보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보면 그 점점 분위기가 좀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조회수도 그렇고 뭔가 달라진 위상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슈링스타와 랩라이트 두 곡을 저는 공개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두 곡 다 만족스러운데 아무래도 대중성을 갖고 있는 건 슈링스타지만 저는 약간의 개취를 조금 더 더하면 랩라이트가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건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곡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